충남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오늘부터 대장정에 올랐습니다.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가 동시에 봉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화 동시봉송은 두 대회를 연결하는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성화는 아산을 시작으로 15개 시군 640명의 대표주자들에 의해 충남 곳곳을 누빈 뒤 오는 7일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